근데 이 인구라는 건요, 보통 보면은 사람이 많으면은 어떤 용수가 많아지냐 그러면은요, 네, 가정 용수가. 가정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요, 가정에서 쓰는 거 말고도 어디 음식점이나 호텔 같은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 공장에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관공서나 병원 같은 공공시설에서 이용하는 물도 있거든요. 자, 요걸 이제 사용 용도에 따라서 용수를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원칙적으로 이제 용도별 사용 수량을 기초로 요걸 다 더해서 급수량 얼마 필요한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 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용도별로 보면 뭐 가정용수, 공업용수, 뭐 영업용수 있는데 이 급수량은요, 또 우리가 설계를 할 때도 쓰는 게 최대 수량이 있고 항상 평균 수량이 있어요. 자, 최대는요, 어떤 거에 기준이 되냐? 자, 우리가 어떤, 자, 요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식당이 있어요. 식당에서 보면은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재료는 이제 손님이 몇명 오는지, 평균 손님이 몇 명인지를 봐야 될까요? 아니면 최대 손님이 몇 명인지 봐야 될까요? 하루에. 음식 준비하는 거, 음식 하는 거 말고 음식 재료 준비하는 거 모자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때는 손님이 하루에 최대 얼마가 올지를 먼저 보겠죠. 그죠? 근데 이 식당에서 이제 그러면 손님이 와서 이제 계산을 하겠죠? 그러면 그게 식당의 이제 매출 혹은 수입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수입은 최대로 해서 계산하게 되면은 항상 내가 계획한 거보다 낮게 손님이 올거 아니에요. 최대치로 계산하다 보면 몇명 오는지 그거는 하루에 평균 손님이 몇명 오는지, 얼마나 팔리는지 평균값으로 봐야 돼요. 그죠? 그래야 이 수입은 평균값으로 해야 그 다음에 내가 뭐 지출을 얼마나 하고 어디에도 투자하고 요걸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요, 이 음식 재료를 준비한다. 요거를 뭘로 보시면은요, 시설이라던가 관의 크기.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설계를 하는 기준은요, 최대치를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상수도를 왜 만들까요? 수입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수입? 수도 요금. 그죠? 그래서 수도 요금을 계산을 할때 요걸 얼마나, 한마디로 여러분 음식을 이제 식당에서는요, 식당에서도 이제 그 음식의 가격을 결정을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가격 결정할 때는 하루에 평균 손님이 얼마나 오고, 그걸 가지고 그걸 얼마나 수지가 맞을지 보고 가격을 결정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수도에서도, 상수도에서도 수도요금을 얼마로 할까? 뭐 2,000원으로 할까? 3,000원으로 할까? 요걸 결정을 할 때는 이제 돈을 가지고 할 때는 평균값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시설을 할 때는, 설계를 할 때는 최대치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우리는 지금 상하수도 공학을 배울 때는 보통은요, 요거는 별로 사용을 안 하겠죠. 돈이 얼마인지는 일단 우리는 안 따져요. 누가 따질까요? 뭐, 문과생들이 따지겠죠. 그죠? 보통은 이제 우리는 요기에 많이 관여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크게 짓고, 얼마나 설계를 해야 되고, 보통 이제 우리가 다루는 건 그래서 이제 수량 중에서도 최대 수량이 얼마냐, 요걸 따지게 돼요. 자, 그래서 보면은요, 이 평균 급수량도 있고, 최대 급수량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기준이 일일도 있고, 시간도 있죠. 그죠? 여기도 일일도 있고, 시간도 있고, 일일의 평균도 있고, 일일의 최대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 평균과 최대 차이는 뭐라고요? 평균 값은요, 네, 돈하고 관련이 돼 있더라. 최대치는요, 어떤 관거랑 시설을 얼마나 크게 지어야 될지 그거랑 관련이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왜 평균과 최대가 이렇게 차이가 나냐? 얼마나 차이 나냐면요, 평균과 최대는 보통 평균 값에다가 한 1.3에서 1.8 정도, 혹은 뭐 1.7, 뭐요 정도 곱해주면은 평균 값이, 평균에서 최대 값이 돼요. 자, 요거는 지역에 따라서도 다른데, 요걸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최대랑 평균을 나눠서 계산하냐 볼게요. 자, 여러분이 1년으로 한번 볼까요? 1년으로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이 4계절 중에 언제 물을 제일 많이 사용하세요? 여러분 샤워 언제 제일 많이 하세요? 보통 여름에 많이 하겠죠. 그래서 여름에 수량 사용량이 많아요.
그 요때 최대로 사용하면 보통 그러면은 언제 사용 수량이 제일 적냐? 씻기 싫을 때가 언제예요? 추울 때 씻기 싫죠? 겨울에 물 사용량이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똑같은 이제 수량을 보면 요 편차가 있는 거예요. 이 계절마다 편차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뭐가 이제 여름이냐 겨울이냐에 따라서 어떨 때 보면 이제 시간에 따라서 최대도 있고 최소도 있다 보니까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어떤 뭐 관을 만들고 시설을 만들 때는 자, 여기 평균이 뭐이 정도라고 합시다. 요게 평균이에요. 그러면은 관과 시설이라는 거는요. 이게 어떤 수량이 들어오든 전부 다 우리가 소화를 할수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평균을 기준으로 했다. 그러면은 이 평균 이상의 수량은 못 받는 거예요. 안 되겠죠, 그럼. 그죠? 그러니까 어떤 시설을 만들 때는 최대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는 이 최대보다 더큰 거는 없으니까 최대보다 작은 것들은 다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를 기준으로 하고요. 근데 동계산을 할 때는 그죠? 이 변동이 있으니까 어떨 때는 많이 벌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적게 벌 때도 있으니까 어떻게 평균으로 해서 1년에 한 얼마 정도 버는지 얼마 정도 물을 쓰는지 그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값도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평균값과 최대값 차이가 얼마나 차이 나냐? 그러면은 최대를 우리가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통은요. 네, 최대를 100으로 보면은 평균값은요. 한 70에서 85%, 85 정도예요. 또 반대로 평균을 100으로 보면은 얘는 얼마를 곱해주면 되냐? 곱하기 1.3에서 1.5 정도로 하게 되면 돼요. 그럼 113이나 115 정도가 되는 거죠. 최대치가.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떨 때는 1.4, 어떨 때는 1.5, 요 얘기는 자, 편차가 심할수록 요 값이 커져요. 그러니까 최대치랑 평균치 차이가 크다. 그럼 언제 차이가 많이 날까요? 자, 일반적으로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요. 꾸준히 많이 써요, 사람들이. 근데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적다 보니까 한 사람이 많이 안 쓰게 되면 이게 확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회사나 대학에서 엄청 큰 강의실이 있어요. 그러면은 교수님이 이제 출석을 불러요. 뭐 아니면은 이제 여러분의 팀장님과 부장님이 왔나 안 왔나 체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인원수가 많으면 한두 명안 오면은 어때요? 표시 안 나죠? 근데 이 수업이 딱 10명 듣는 수업이야. 그러면은 한 명만 안 와도 바로 아실걸요? 그죠? 그러니까는 대도시에는 나 하나 안 써도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평균값과 최대값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평균값에다가 우리가 보통은 이제 곱하기 얼마를 하면 최대가 되냐? 요게 이제 우리가 첨두율. 첨두율이라고 하는데, 이 첨두율을 곱해준 만큼이 최대가 되거든요. 자, 평균 수량 곱하기 첨두율이 뭐가 된다? 최대가 되는 거예요. 이 첨두율이 대도시는 작아요. 왜?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한두 명 빠져도 표시 안 나니까. 근데 인원수 작을 때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첨두율이 이게 인구가 적다 보니까는 한두 명만 안 와도 확확 값이 튀는 거죠. 그래서 요 편차가 심해요. 평균과 최대값 차이가. 그래서 대도시는 얼마? 1.3 정도로 보고 중소도시는 좀더큰 거예요. 농촌과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5로 더큰 값을 가지고 보더라.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 왜 평균값과 최대값을 이렇게 나눠서 쓰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계획 1일이 있고 또 계획 시간이 있어요. 요거는 또 어떻게 다르냐 볼게요. 자, 1일이 있고 시간이 있어요. 자, 보통 1일 값, 계획 최대 1일, 계획 1일 최대 급수량 요거를 기준으로 만드는 거는 이것도 역시 어떤 시설이나 수조, 어떤 요런 시설을 만들 때는 1일을 기준으로 하고요. 계획 시간은 보통 관을 통해서 가는 관을 통해서 연결하는 거 이걸 관거 시설이라 그래요. 관거 같은 경우에는요. 시간으로 보통 기준으로 삶아요. 왜 그러냐? 예를 들어 볼게요. 정수처리장이다. 그러면 정수처리장에 물이 얼마나 머물까요? 물이. 정수처리장에.
자, 한몇 시간 머물어요. 그러니까 그몇 시간이 머물다 보니까 오래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오래 머물기 때문에 처리장에서는 계획 1일 급수량을 기준으로 처리장 얼마나 크게 만들지를 결정을 해줘야 되고요. 광고는 순간 지나가죠. 순식간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1일을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면은 관이 엄청 커져버리는 거예요. 얘는 그냥 뭐 1분이나 몇분 있으면 지나가는 앤데. 그러니까는 크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너무 커버리면은 펌프도 많이 드니까 동력도 많이 쓰여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너무 커져버리면 유속도 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지가 안 맞죠.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관의 크기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래서 지금 1일과 시간도 나눠지는 이유는 이런 이유예요. 근데 상수에서는 관이든 시설이든 기준이 뭐냐면은 이제 계획 급수량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이제 대부분의 관도 상수도에서는 계획 급수량을 가지고 기준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을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관거 시설이나 배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배수지, 배수관, 요런 것들은 이제 계획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하는 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정수처리장에서 나와서 배수지 지나면 이제 물이 작잖아요. 물량이 이렇게. 한마디로 배분해서, 뿜빠이 해서 들어오게 되니까 물량이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요때는 일일 기준이 아니라 이제 시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자, 지금은 정확한 수치는 몰라도 됩니다. 정확한 공식 몰라도 돼요, 여러분. 왜 일일 값을 쓰고, 왜 시간 값을 쓰는지, 왜 평균 값을 쓰고, 왜또 최대 값을 쓰는지, 요거 개념만 여러분이 지금은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수량을 봤어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수량은 어떻다고요? 시설이라든가 광거는 최대를, 뭘 만들 때는 시설과 관거는 최대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근데 양을 산정을 할 때는 우리가 뭘로?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시설 같은 경우에는 오래 머무니까 1일 값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최대를 쓰고, 관거 같은 경우에는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 최대 값으로 쓰더라.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주세요.